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7% 추가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국내장 개장 전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조금씩 내리더니 결과적으로는 5월 말 이후 현재 최저가까지 왔는데요. 이대로 괜찮을지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에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 한 달 동안 16% 정도 가격 낙폭이 조금은 가파르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장중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은 103달러 선에서 맞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이렇게 크게 좀 가격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어제 있었던 애플과 구글의 동맹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말고 애플은 구글을 선택하는 분위기죠. AFM은 클라우드 TPU 클러스터에서 학습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재개했는데 조금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AFM은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랭귀지 모델로 애플 인텔리전스의 AI 모델의 이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TPU 같은 경우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으로 구글 AI 칩의 이름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애플의 AI 모델은 구글 AI 칩에서 학습했다라고 즉석으로 풀이가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애플이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 쪽에서 AI를 가속화시키고 학습해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AI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차트 보시면 엔비디아의 이 GPU 전체 점유율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AI 칩 시장의 점유율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반 엔비디아 현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통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엔비디아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의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현재 대당 5천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당 GPU도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급량을 50%까지 줄인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렇게 공급량을 줄이게 되면 결론적으로 GPU의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고 많은 GPU를 탑재하고 있는 가속기는 더욱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원활한 AI용 서버 구축을 하려면 수백 대 이상의 가속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미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의 9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부터 AI 가속기를 사야 되고 하지만 엔비디아는 또 가지고 있는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엔비디아 내가 언젠간 탈출한다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탈출 이제 본격화하는 모습이 간밤 애플을 통해서 먼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바로 반 엔비디아 동맹이 될 텐데요.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8곳이 UA 링크, 울트라 엑셀러레이터 링크를 결성을 했는데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AMD, 브로드컴 등등등 AI가 필요한 기업뿐만 아니라 AI 칩을 제조하는 제조사까지 모두 손을 잡고 반 엔비디아 동맹에 나섰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AI 칩과 관련된 부분을 디벨롭하기 위한 모습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죠. 구글 쪽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TPU 신제품 공개를 했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차세대 AI 반도체인 MTIA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은 일단 구글 쪽에 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애플이 구글의 TPU를 선택을 했는지 TPU의 기능적인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구글의 TPU 크게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TPU의 장점을 놓고 보면은 정밀도가 낮기는 하지만 대규모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딥러닝에 특화된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의 자체적인 리서치긴 합니다만 AI 추론 쪽에서는 구글의 TPU가 이 엔비디아의 GPU나 CPU보다 성능이 더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구글 측 같은 경우도
제조업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칩과 시스템을 독립적인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TPU를 접근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런 이슈 가운데 그나마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글과 삼성전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친합니다. 훨씬 더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애플과 구글의 협력 관계가 구체화된다면 AI 공급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아닌 되려 삼성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 있고요. 어제 국내 증시의 가격을 또 확인을 해보셔도 SK하이닉스 3% 정도 좀 큰 낙폭이 나왔던 반면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애플과 구글의 협력이 더 부각될수록 오히려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앞서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무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UA 링크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다라고 탈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동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AMD 실적도 일단 나왔습니다. GPU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은 가이던스를 상향으로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은 AI와 관련돼서 수요가 계속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엔비디아의 모멘텀은 어떤 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